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출남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오늘 16강전 보내드립니다. 이성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에 펼쳐진 24강전에서 우리나라 선수 4명 중에 2명이 올랐는데요. 무엇보다 이세돌 구단의 패배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8단도 또 한 것이 또 아쉬웠고요. 네. 이세돌 구단은 이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일본의 모토키 가시야 선수한테 패하면서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16강전인데요. 시드를 받았던 한국과 중국의 강자들이 대입니다. 모두 세계 챔피언 출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쟁쟁한 기사들이 많이 출전하고요. 재밌는 네. 매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사들이 상승세인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대구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네, 출남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중국 바둑협회와 중국 기원이 주관을 하고요. 24강 토너먼트로 펼쳐집니다. 네, 각자 3시간에 출기 1분 5회, 더문 7집단이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15만 달러입니다. 네, 역대 우승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2번, 구리 구단이 2번 우승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창호 구단은 우승도 2번 했지만 준우승을 또 2번 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출남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유한 기사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 신진서 8단과 이세돌 구단의 탈락은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양박 네. 든든한 형제가 버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 요즘에 워낙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 김지석 구단이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진영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6강 대진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펑리아오 6단을 만났고요. 강동현 구단이 커제 구단을 만났네요. 네, 강동현 구단이 조금 많이 하락세였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에 비해 커제 구단은 완연한 하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봐도 강동현 구단이 지금 상대 전적이 2승 3패로 밀리고 있지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석 구단은 최오라오 구단, 박영훈 구단은 렌샤오 구단을 만났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 요즘에 너무 기세가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기사 정말 믿어볼만 하고요. 16강전은 이제 중국에 수적으로 많이 좀 밀려요. 그렇지만 네. 한국의 정예 기사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 오늘도 선전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대국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에 1분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중국 룰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이번에 16강 시드를 받고 지금 첫 판을 두고 있는 거죠. 펑리아오 6단은 24강전에서 일본의 최고의 기대주죠. 시바노 토라마루 선수한테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펑리아오 6단 중국 랭킹은 25인데요. 작년이죠. 신호배에서 네.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2012년도죠. 자국대회인 위부 방북회에서 우승한 이후에 특별히 성적을 내는 기사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작년입니다. 제1기 신하오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준우승 결승이 참 재밌었어요. 커제구단과의 대국에서 5번기였는데 네. 1, 2국을 이제 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3, 4국을 연속으로 반집을 이기면서 네. 2대1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5국에서 또 반집을 또 패하면서 아... 네, 세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목전에서 놓쳤습니다. 당시에 커제 구단이 만약에 승리를 놓쳤다면 무관으로 네. 전락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쵸, 그때 펑리아오 6단이 이겨줬어야 되는데요. 조금 아쉽고요. 네, 마지막 반집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네, 3, 4국 반집 연속으로 이기는 기세로 봐서는 네. 5국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국 내에서 타이틀 한번 따보지 못했던 기사였는데 네. 결승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조금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기사는 글쎄요. 지금 첫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박정환 네. 9단과 폭리아오 6단.
그것은 이제 펑야오 육단이 세계 무대에서 성적이 그동안 좋지 않았다라는 방증이고요. 또 각조 리그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좀 피해간 것 같아요. 아, 대진을 비껴갔군요. 네. 펑리아오 6단. 사진을 보니까 마셔춘 많이 닮았죠? 네. 구단이 생각이 나요. 네. 아들은 아니겠죠. 예. 성이 다르니까요. 예. 상당히 뭐 진짜 닮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네. 너무 닮았어요.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펑야오 육단이 어렸을 때 사진을 봐도 똑같아요. 아, 지금이랑 네, 똑같나요? 똑같아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네. 생겼으면은. 마샤오춘 구단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네. 그 입단 초기에는 기재를 인정받았던 선수인데요. 기재만 인정받고 그 이후에 뚜렷한 성적을 못 내니까요. 그냥 좀 그저 그런 기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작년에 좀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삼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걸친수가 좀 이색적이네요. 네. 요즘에는 조금 이색적이죠. 삼삼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예전엔 당연한 네, 수였는데, 정말 당연한 수였습니다, 진짜. 네. 여기에 지금 이렇게 굳혀져 있고, 이곳에 이제 세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방향인데요. 요즘에 삼삼이 좀더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도 이 백이 이제 보통은 이제 받아주는 건데요. 협공을 하는 것도 잘 나오지 않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구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흑이 이 방면에서 전투를 했을 때 확실히 편하거든요. 자, 지금 그 돌에 주위에 배석을 살려서 두는 착점입니다. 이 수는 이제 뭐한 칸이나 날일자를 뒀을 때 아예 눌러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은 바짝 다가가서 같이 중앙으로 동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투가 지금의 상태에서는 흑이 절대 나쁜 전투는 아닙니다. 네, 두 칸. 한발더 가네요. 재밌네요. 왜냐면요. 어제 펑야오 6단,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이죠. 네. 펑야오 6단과 그 일본의 시바노 토나마루 선수와의 대국에서 펑야오 6단이 100번으로 이렇게 뒀어요. 아, 그런가요? 똑같이 네. 뒀나요? 이 배석은 다른데요. 네. 이한칸 걸치고 한칸뛸 아. 때이두 칸으로 뒀어요. 정한 구단이 그마저 봤겠죠? 예, 봤겠죠. 이두 칸이, 어? 요. 준비된 순가요? 본인이 두 칸을 두고 본인이 또 약점을 찾아낸 건가요? 그러게요. 이두 칸은 정말, 물론 실전에는 나왔겠죠. 근데 거의 진짜 나오지 않는 수입니다. 보통 한 칸을 많이 네, 한 칸을 두죠. 많이 두죠. 왜냐면 네. 지금처럼 뭐 여기가 너무 넓어요. 삼삼도 비어 있고요. 지금 붙여가는 것도 이 넓음을 바로 추궁하는 수죠. 이 대신에 장점은 이제 한 칸에 비해서 한 칸이면 여기 날일자가 조금 아픈데요. 네. 그 날일자가 아픈 것은 조금 덜해요. 이제는 이 정도의 날일자는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요.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좀 편하죠. 자, 신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갔고요. 일단 뭐 여기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끊어가야겠죠. 네. 처음 보는 변화가 나오네요. 네. 두 칸은 어디에선가는 봤어요. 근데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펑리아오 6단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두 칸을 뒀을 때 배석이 달랐고요. 그때는 이제 흙이 여기 있었죠. 네. 연구가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석에서 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두 칸을 두면 여기 붙이는 것이 약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평소에 두 칸을 많이 뒀으면 네. 상대방한테도 껄끄러운 수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가 조금 고민인데요. 이제는 여기 흙이 모양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 혹은 이제 아낄 수도 있겠네요. 단단해졌기 때문에 여기를 다가왔을 때가 상당히 이 한 점이 네. 좀 외로워지죠. 그래서 지금은 배기 선택을 뭐 여기 두 칸이나 아, 바짝 네. 다가거나 해서 조금 응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받을 수도 있군요. 네, 근데 역시 귀는 좀 크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다가왔을 때는 한 칸으로 뛰어서 중앙으로 동행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아, 두 칸으로 갑니까? 조금 더 중앙 방면에 힘을 실어준 수고요. 다음에 한 칸으로 제압하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의 행마는 한 칸이 있겠고요. 조금 더 멋을 부린다면 이렇게 밧전자로 나가는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행마도 가능하네요. 근데 여기는 이 수는 백이 이런 곳에 견제가 되어 있을 때 좀 두고 싶죠. 왜냐하면 계속 밀려서 여기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붙여서 응수타진을 합니다. 요즘에 이 두 칸으로 높게 뒀을 때 네. 이 붙이는 두 칸 둘 때 이 붙이는 수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흙의 유일한 두 칸의 약점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연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상당히 빨리 붙인 느낌인데요. 네. 요즘에는 진짜 빨리 붙여요. 두 칸을 뒀을 때 바로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이 다른 점은 네. 이 두 칸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끊어서 응수타진을 했을 때 뭔가 흙이 다르게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끊어 갔습니다. 이제 그 변화라 함은 이런 데를 단수치고 여기를 두고 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백이 보통은 끊어가고 이런 식으로 흙이 처리를 합니다. 이 돌이 없다라고 보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지금 돌이 있으니까요. 돌아가서 다르게 두네요. 조금 지나갔지만 위로 막아서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응원군이 있어서요. 자, 그곳을 먼저 단수를 쳤습니다. 밑으로 치는 수도 있군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인데요. 네. 네, 지금 교환을 딱 하나만 하고서 네. 손을 돌리네요. 지금 늘게 되면 역시 단수를 합니다. 나가면 두고요. 이었을 때 이 단수 교환 자체가 흙은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전투했을 때 이 단수 교환도 득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종환 구단이 여기서 이 교환만 하나 해두고 가벼운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곳을 밀었을 때 이 교환 자체는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여차하면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결과에 따라서요. 그리고 여기가 두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냥 늘고요. 여기를 단수칠 때 귀사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큰 자리로 변할 수도 있는 곳이죠. 자, 교환이 손해가 없다고 박종환 구단은 보는 것 같고요. 정말 손해가 없나요? 뭐 이렇게 계속 굳어진다라고 보면 이 교환 자체는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에는 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제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네. 한예호 육단은 밀어갔습니다. 그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불헌데요. 자유자재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행마가 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것도 참 보기 힘든 행마거든요.
일단 일관성은 없어서요. 네. 여기 붙이는 수도 그렇고요. 이 수도 그렇고 좀처럼 보기 힘든 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아주고 싶진 않아요. 절대. 아, 진짜 그렇게 막나요? 네. 진짜 대단한 인내심이네요. 저 같으면 여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막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점 끊어잡고 이러고 처리하고 말죠. 와, 여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좀 중복인가요? 네, 나중에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분명히 백이 득이거든요. 네. 당하고 싶지 않은 자리를 일단 당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손을 또 돌립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손을 돌립니까? 분명 이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젖혀도 젖혀나가는 행마가 있고요. 네. 한 칸으로 모양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잡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어느 정도 활용을 했고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초반은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왜 그래요 오늘? 그러게요. 여기를 또 갖다 붙였어요?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수네요. 제가 요즘에 기보를 좀 그래도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요. 네. 지금 벌써 이 두 칸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펑리아오 육단이 둬서 이제 본 거고요. 여기도 처음 보고요. 이행봐도 처음 보고요. 네. 여기 붙이는 것도 진짜 처음 봤어요. 뭐 한 사람만 그렇게 두고 있질 않으니까요. 야, 뭐 두 선수 모두 날아다니네요. 더 놀라운데요? 끊어요. 난리 났다. 싸울만 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섣불리 다음 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바둑이네요.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국 자체는요. 네. 와, 여기를 붙이고 끊어버립니까? 이건 뭐 상상 초월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백이 이렇게 세 칸으로 다가가는 수가요. 여기를 손을 뺐을 때 많이 등장하는 수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이고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로 실리를 차지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된 수가 이 세 칸 다가오는 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붙이는 수는 신수고요. 젖히고 끊은 수 다 신수예요. 네. 자, 어느 쪽을 움직여야 될지 궁금한데요. 와, 이거 뭐 일단은 여기서 물어보나요, 또? 아예 또 다른 방향으로 돌이 왔습니다. 일단 바둑 자체는 너무 재밌고요. 네. 해설하기는 어렵네요. 돌이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요. 거의 잡겠죠. 네. 그러면 또 손을 돌리나요? 일단 여기서 손을 돌릴 겁니다. 사는 맛을 남겨놨고요. 네. 근데 이 교환을 보통 해두는 이유는 여기가 흙이 집으로 철벽으로 굳어졌을 때 그때는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뜻은 여기를 철벽을 만들어줘도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떤 작전을 구사하려고 이것을 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위쪽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감은 이렇게 두고 그냥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밀었을 때 그냥 아쉽게 이렇게 두면 안 되나요? 그냥 아래에서요. 실리를 차지하고요. 중앙이 두터울까요? 하변 백돌만 괜찮다면 이것도 뭐 생각해 봄직하죠? 네.
다음 수가 예측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뒀다라는 것은 뭔가 있지는 않겠네요. 호구가 득입니까? 조금 득인가요? 이 위에서는요. 그리고 밀어 올려서 아까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서는 안형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득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올해만 우승 트로피를 3개, 또 국내에서도 하나 들었잖아요. 네, 크라운 혜택이죠. 네. 우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바도 챔피언십을 우승하면서 네. 올해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상금이 7억 5천을 확보를 했어요. 네. 자, 호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단수를 했네요. 역시 위로 밀 때나 이런 변화가 왔을 때도 호구가 득이라는 판단이고요. 자, 여기를 맞게 되면 위로 밀은 올리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요. 흙은 여기 계속 둬야죠. 물론 여기는 아주 커지지만 일단 위에가 대책이 없어요. 다 들어가겠네. 네. 흙도 이렇게 두기는 좀 모험이죠. 실리의 손실이 상당히 본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으로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변으로 막습니까? 밀어 올리겠죠. 여기를 제압을 해도 다음에 이 자리가 정말 큽니다. 거의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다음에 또 따내고 뭐 여기도 남아있고 그러면 석점도 살아가는 맛이 생기겠죠. 네. 펑리아오 입단은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커서 두다가 진짜 이 상황에서 미는 것, 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100도 들 수가 있겠네요. 너무 커요. 네. 일단 중앙 쪽은 급해 보이고요. 네, 그 자리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이 두점머리, 석점머리가 아프기 때문에요. 이때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환은 오히려 백이 악수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좀 아끼겠죠. 자, 초반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많이 바둑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흙도 늘어두었습니다. 오늘 같은 바둑이 끝나고 나면 기사들에게 공부 자료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벌써 연구할 만한 수가 여기 붙이는 거, 여기 붙이는 거. 특히 여기 붙이는 수는 지금 이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요. 네. 기사들이 연구를 좀 할 것 같아요. 물론 배석에 따라서 착점을 해야겠지만 지금 보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받아야 되나요? 지금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녹점머리는 네. 너무 아파요. 네. 역시 받아두었고요. 근데 이교환을 계속 하네요. 이교환을 한다라는 것은 점점 여기를 둘 가능성은 적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두면 이제는 이거 당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자, 예, 늘어야 돼요. 너무 큰 자리라서요. 예, 너무 큰 자리예요. 네. 다음에 뭐 한 칸 들어가는 끝내기도 있지만 당장 밀었을 때 후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다 선수예요. 기분 이거는 좋네요. 네, 안팎 크기 단수 친 거와 비교했을 때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30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귀에서 시작을 하죠. 백이 먼저 보강을 하나 안 했기 때문에 흑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생겼습니다. 젖히게 되면 이제 여기가 없다라고 봤을 때 많이 나오는 정석 선택이죠. 여기를 끊거나 또한 여기를 젖히거나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흑돌 넉점을 좀 작게 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딱 그냥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흑의 이 전략적인 선택 자체가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벽이 두텁게 쌓이면 애초에 이 가볍게 처리를 했던 이 백이요. 네. 나중에 크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워낙 두터우니까요. 자, 황리아오 6단에 신수가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상기 쪽 흙이 젖혀간 장면입니다. 제12회 출람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16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석 구단과 시오라우 구단의 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년생, 98년생이고요. 자, 상대 전적은 1승 1패네요. 네, 팽팽하고요. 김석 구단 올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근데 상대하는 시오라우 선수도요. 생애 첫 그 세계대회 타이틀을 올해 차지했습니다. 따끈따끈해요. 네, LG배 기왕전 우승을 했고요. 네, 당시 이야마유타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랭킹 4위 김지석 구단과 중국 랭킹 15위 시얼하오 구단의 만남입니다. 시얼하오 구단은 1998년생이고요. 2012년도 입단했는데요. 그 2012년도 입단 직후죠. 직후에 바이링배 4강에 진출을 한 기사입니다. 네.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계대회 4강에 올라간 기사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기재가 있고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고요. 그 이후에는 세계대회에서는 조금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올해 그 꽃을 피워서 세계대회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국의 지금 커제 구단이 1997년생이고요. 커제 구단 그 밑으로 가장 유망한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사는 지금 1998년생들입니다. 네. 그래서 1998년생 중에서는 이 시어라오 구단 전에 작년이죠. 삼성화재배를 우승했었던 구조하우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구조하우 선수가 먼저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고요. 시어라오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리치청 선수도 98년생이거든요. 네. 그 선수가 TV아시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죠. 네. 속기전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입포석 정말 많이 드네요. 그렇죠. 흙으로는 거의 이렇게 드는데요. 정말 많이 둬요. 네. 흙으로도 많이 두고 이 백으로 네. 이렇게 한 칸으로 두는 것 정말 많이 둡니다. 백으로도 역시 눈목자나 두 칸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흙에 두 칸 높은 구침에 대항을 해서 여기 단단하게 한 칸을 두는 수가 많이 둬져요. 백으로는요. 아무래도 다음에 이곳을 다가갔을 때 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견고하게 백이 포진되어 있다라면 좀 운영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네.
김지석 구단이 또 단단한 모양을 워낙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김지석 구단이 특히 한 칸 고침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100번일 때는 이 두 칸을 좋아하고요. 아, 흑번일 때는 두 칸을 좋아하고요. 그 이틀 전에 이치리크리오 8단가의 대국에서는 흑번으로 이 두 칸 고침을 했죠. 시어라오 구단이 3-3에 들어왔습니다. 속기에 정말 능한 기사고요. 재작년 갑조리그에서는 거의 속기전으로만 출전을 해서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네. 중국 속기기전 제한 시간도 우리나라와 똑같은가요? 중국 속기 기전은 요즘에는 거의 그 TV아시아 룰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30초 초읽기에 1분 고려 시간 10회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40초 초읽기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40초 초읽기가 몇 번이나에 따라 다르지만 네. 글쎄요. 제가 근데 사실 도보질 않아가지고요. 도중 고려 시간이. 네, 도봐야 사실 느낌을 알거든요. 있긴 한데요, 네. 못 도봐가지고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중 고려 시간이 1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승부처에서 좀 많이 몰았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30초 안에 그 착수를 해야 됩니다. 30초 안에 착수를 못하면 그 고려 시간 1분이 하나씩 사라져요. 네. 치받고 젖혔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이 이렇게 상황에서요? 되면 여기도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비슷한 모양 만드는 거죠.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돼도 아마 백이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거든요. 바둑이 참 단조로워지죠. 백 입장에서는 비슷하게만 만들면 만족인가요? 일단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덤이 있으니까요. 덤도 크고요. 네. 아, 그렇죠. 7집 반이기 때문에요. 한 집을 보너스로 받는 기분이죠. 네, 한국 선수들은요. 요즘에는 덤이 6집 반이어도 백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7집 반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백을 선택할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네. 이렇게 느는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일자를 두고요. 이제 손을 돌리는 거죠. 여기 좀 쉽게 처리하고 다른 큰 곳을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과 황리아 6단에서 나왔던 바둑처럼 이렇게 다가가서 좀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여기를 두든지 좀 넓은 자리를 먼저 가고 싶어요. 네. 흑도 모양을 키운다면 백이 키우는 자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은 오. 그럼 백도 이 자세가 좋은데요? 네. 저라면 여기보다는 여기를 먼저 넣었을 것 같은데요. 시어라오 구단은 백이 여길 두면 흑도 이 자리를 가서 먼저 이 큰 자리 하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지석 구단도 하변을 먼저 가네요. 네. 혹시 고수들이 보는 눈은 좀 비슷하고 저랑은 좀 다른가 봅니다. 여기를 갔고요.
여기를 갔을 때 이제 흙이 들어가는 것은 한칸 뛰어서 뭔가 좀 급하죠. 다음에 시험 당하는 것도 남아 있고요. 여기 붙이는 뒷맛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요즘에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손 빼는 경우가 많고요. 아, 낮게 갑니까? 되게 두지 않은 곳을 갈라쳐 갔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뭐 백은 당연히 이 자리를 가겠죠. 네. 왜냐면 다음에 이두 칸이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흙의 간격 자체가 다음이 여기서 간다면 이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두칸 높게 갑니다. 왠지 두칸 아래로 가기에는 다음에 눌러가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요. 네.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높게 두고 싶어요. 백도 뭔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두지 않는다면 여기를 끊고요. 당장 밀어서 전투를 하게 되면 여기가 백이 상당히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 눌러갑니까? 이 장면에서 둘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비하는 순가요? 네, 여기를 맞게 되면요. 네. 백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외세가 깔끔하게 막혔죠.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흙이 이렇게는 둘수 없습니다. 아예 인스타진이죠. 귀쪽을 먼저 물어보네요. 이렇게 받으면 여기 집은 확실하게 나지만 나중에 활용을 해서 좀 편중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잡는 것 자체도 물론 크긴 하지만 워낙 두터운 자리에서 더 불안한 거기 때문에 가치가 좀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위에 배석도 있고요. 받는다면 이렇게 받고 싶어요. 물론 귀에 좀 맛은 있지만 아, 이렇게 봤습니까? 아까처럼 붙이면 다 당해주겠다는 뜻인가요? 네. 여기는 뭐 붙이면 뭐늘 수도 있고요. 뭐 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한방 당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요. 김지석보다는 역시 단단하게 응수를 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한 점에 대한 가치가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어라우 구단도 이곳을 싹싹하게 포기하고 중앙으로 한칸 뛰어나가는 거죠. 네. 가볍게 한 점을 보고요. 한칸 띄었습니다. 이제 백도 돌파해야죠. 그렇죠. 이거 뭐 하나 더 놨는데 돌의 체면을 살려야겠죠. 네. 아, 먼저 두나요? 받으면요? 받으면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한번 물어볼까요? 귀를 또 받으면요?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닌 이렇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두면 한 칸이 워낙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면 조금 얇게 두긴 했지만 어느 정도 넘어간 형태라서 네. 이 그림은 괜찮습니다. 귀쪽을 일단 막았고요. 지금 호구 쳐서 물어보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수가 있어서 여기 끊어보는 것도 있고요. 자, 호구죠. 흙이 이런 데를 받는다면요.
여기를 쫓아갑니다. 그때 응수가 없어요. 너무 아픈 자리예요. 받았죠? 역시 그래서 귀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제는 분명 이렇게는 안 둘 겁니다. 이렇게 둬야 돼요. 잘 된 거 아닙니까? 네.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을 방해하려면 무조건 여기는 뭐 끼우거나 끊는 쪽으로 잡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흙이 별 의미가 없어요. 백이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여기를 두고 끊어도 여기로 잡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요. 이거는 물론 끊겨서 연결 자체가 안 되고요. 있는 수는 넘어가서. 물론 이 정도는 됐지만 뭐 나중 얘기죠. 패하는 건요. 네. 한데요. 네. 그리고 여기 자세가 백이 아주 깔끔해요. 네. 셰우라우 구단이 이 수법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 백이 네. 저 치고 고 치고 이 넘어가는 수가 상당히 재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전적인 수입니다. 네, 모양으로만 딱 판단을 해서는 네.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뒤늦게 끊어갔습니다. 네, 그곳을 이제 밀어가서 네. 백의 약점을 이제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두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흙 두 점 자체가 두터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터워지면 정적으로 바둑을 좀 두텁게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가 정리되고 나면 또 이런 식의 활용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둬서 이 전장 자체가 옮겨지니까요. 네. 다른 곳에 열붐이 있으면 두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강력하게 막아갔고요. 근데 여기는 뭐 당연히 안 이어줄 겁니다. 지금 흙이요. 이렇게 젖혀가면 여기를 계속 이 선을 기어야 됩니까?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은 아닌데요. 네. 글쎄요. 네, 젖혀가죠. 이게 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점을 바로 잡거나 해서요. 여기요? 네. 저기 잡으면 일단은 한 방을 당해서요. 네. 그리고 여기 따내면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이 편이 낫겠네요. 그래도. 여기를 기는 것보다는 지금 동욱 캐스터 말씀대로 뭔가 다른 것을 강구해야 돼요. 왼쪽이 다치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 미는 거는 여기 미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변화를 구했는데요. 김희석 구단이 정말 이 장면에서 세게 둔 겁니다. 여기 막은 수로는 여기를 넣을 수도 있었어요. 네. 가장 뭐 온건한 수였는데요. 지금 막아서 흙의 이 젖힘을 당하고 끊어가서 완전히 급전이 됐습니다. 김석 구단도 워낙 전투력이 강하지만 셰어라우 구단도 수읽기가 정말 빠르고 세요. 네. 중국의 98년생 기사들이 대부분이 수읽기가 빠르고 강력합니다. 리친청 구단도 수읽기 정말 빠르죠. 속기죠. 구즈와오 구단도 수읽기를 위주로 한 기사죠. 자, 따냈는데요. 자, 이때는 여기를 한번
들어가는 정도는 받아주겠죠. 네. 받고 근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닌 여기를 한번 끊어야 됩니다. 네, 지금 바로 끊네요. 거기는 한번 끊어야 돼요. 돌이 다 잡히는 한이 있어도 그곳이 끊어져 있어야 흙이 상당히 좀 행마하기가 불편해집니다. 하다못해 여기를 하나 둬서 석점을 잡으려고 해도 불편하죠.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요. 네. 받아주었습니다. 일단 흠집을 내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면 흙이 이 선을 기계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네. 지금은 흙이 여기까지 두고 두면 백이 잡혀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백의 세력도 사실 집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게 없군요. 그럼 두 점을 젖히는 수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살리는 진행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 장면 같네요. 버리는 쪽도요? 네, 근데 이렇게 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버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늘어서. 네, 그러니까 당장 뭔가 살리고 싶은 기분이 드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자체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흙이 뒀을 때 안팎으로 20집 정도거든요. 20집, 예. 근데 뭔가 한 수에 지켜서 두고 싶진 않고요. 다른 곳에 두고 싶은데 다른 곳에 지금 여기를 띄웠을 때 백의 다음 행마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냥 살게 된다면 흙이 이런데 눌러가는 자리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중앙이 아주 커지죠. 하나만 네, 흙마하고 살았네요. 살아두었습니다. 네, 여기는 글쎄요, 뭐 서로 타협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요 자세 자체는 흙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발빠르게 손을 돌립니다. 중국 정상급 시내들의 특징이죠.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발빠르게 손을 돌린다는 겁니다. 네. 그 의미는 대세관이 좋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도 뭔가를 하나쯤은 더 두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최소한 미는 정도도 두터워 보이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두지 않고 넓은 것으로 손이 가요. 네, 지금처럼 또 교환해 두고 또 두 칸을 둬서 바둑을 폭넓게 운영을 하죠. 네. 감각이 좋네요. 그리고 잡게 되면 아마 이제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 한 칸 뛰는 것이 좋으니까 이런 데를 또 눌러간다든지 해서 아예 중앙 바둑으로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의 상변은 뭐 특별한 수가 없나 보네요. 예, 여기는 뭐 백이 먼저 돈다고 해서 여기를 압박하는 수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근데 그래도 여기 정도는 정말 두터운 자리이긴 합니다. 흙은 다 연결이 되는데요. 네. 한 수의 가치도 충분하고요. 네. 교환을 하나 더 하고요.
교환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고서 손을 빼는 것은 다음에 호구를 뒀을 때 분명 악수죠. 공배가 지금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하나 끊어서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죠. 거의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물어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반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살펴볼까요? 늘고 백은 여기를 밀어야 됩니다. 네. 급소죠. 이 그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어야 되는데요. 단순히 여기를 두는 것은 이것도 어렵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압이 잘 안 되는군요. 축이죠. 아, 네. 여기 쉽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김지석 구단이 석점 살리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충분히 고려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여기를 그냥 혹으로 막으면 수가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백수가 많이 없어요. 네. 아, 뒤로 봤네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단수를 하고서요. 이렇게 잡는 자리가 생겼죠.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자, 셰어라우 구단이 선수 교환을 하고 이제 손을 돌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